한동안 아파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네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먹밥, 야채, 여러 가지 야채 넣고 주먹밥하고, 이렇게 딸기하고, 스프라이트하고, 포도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먼저 우유. 할머니, 근데 진짜 비린 거야, 근데. 자, 우리 손자. 먹어도 돼요? 우리 먹어. 오래기 덕분에 그냥 아주 한상 차렸네 할머니가. 이거 보고 콘프라디요? 콘포? 맛있네. 콘프로스트 맞아요. 생일인 기념으로 콘프로스트로 한번 건배할까요? 주먹밥이 엄청 주먹밥 한번 주먹으로 먹어봐. 이거는 원래 주먹밥은 손으로 먹는 거야. 어때 할머니가 만든 거 한번 먹고 평가해 줘봐. 어때? 맛이? 맛있지? 맛있어요. 맛난다. 하나가 여기다 다 넣었어? 그러고 이거랑 이거는 파프리카 빨강 노랑 초록 초록은 오이야. 오이도 넣고 햄도 넣고 김도 넣고 맛있는 거 길가루 다 넣었어. 와 너무 좋은 패밀리빵이다. 어제는 너무 잘 먹었잖아. 그래서 오늘도 간단히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나 봐. 좀 부셔줘. 참기름 너무 많이 넣어 삶은 아니야. 반씩 먹어. 맛있네. 맛있어. 이렇게 생일이랑 같이 먹어야 제일 맛있죠. 케이크보다 더 좋지? 네? 케이크보다 더 좋지? 네. 할머니가 해준 케이크가 더 맛있을 것 엄청 크네. 크게 했어. 원래 이게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주먹밥은. 맞아요. 주먹밥은 주먹만 해. 근데 혼자 땡치웠던 거야? 아, 맞아요. 반씩 먹어. 한 입에 담지 마. 우리 선장도 그거는 잘 먹네. 맛있는 주먹밥. 아, 좀 이렇게 맛있는 주먹밥도 이제 같이 먹으면 달죠? 딸기도 하나 먹어. 네, 이것만 먹고요. 딸기 찾았어요? 이제 많이 가고 여기서 잠깐만 그 초코맛이 약간 제가 이것만 좀 먹고요 하니까 뭔가 좀 제가 뭔가 좀 많이 학대당한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말은 안 하세요. 어째 건배도 뭐지? 딸기 건배. 오케이, 그럼 딸기 준비 시작. 딸기 건배. 딸기 건배. 매. 포도도 씨가 하나 넣고 맛있다. 천천히 먹어. 딸기 엄청 크네. 막 크고 잘 있다라고. 천천히 먹어.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많이 받았어. 다 폈어. 눈아침으로 이제 세상에 연산으로 다 폈어, 우리는. 맞아. 야, 할머니가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다 부셔서 수저로 먹여요. 수저로 먹어, 수저로. 맞아요, 막 이런 거. 몇 점 먹어. 수저로? 아이고, 주먹밥이 하나 수저로 먹어. 다 까였어. 내가 참기름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봐. 하나 참기름을 너무 많이 해서. 순자도 보니 맛있고 잘 먹어. 감사합니다. 이거 먹다 이거 먹을게. 딸기 엄청 쉬워. 할머니 남들과 막 보고서 여전히 집어먹었대. 다 불러. 몇 개 집어먹었어? 많이 먹었어. 집어먹었어.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갖다 먹어. 이게 여기서 갖다 먹어. 왜냐면 참기름을 막 넣었더니 너무 많이 고소하고 많이 넣었더니 부셔졌어. 이거 맛있게만 하면 돼요. 할머니 덕분에 잘 먹네요. 이제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꺼요? 응.